이번에 테스트할 모토는 R이 있고요. ARLL. 옛날에, 지금 없어졌죠. 이 회사가. RE 모델입니다, 이게. RE 모델의 특징이 여기 변속 기어가 있어서 이걸로 조절해가지고 이륜사도로 바꿀 수 있어요. 이륜사도로. 그리고 이게 되게 부드럽습니다, 이게. 2단 롤러가 이렇게 도는 게 특징이죠. 원래 그래서 RPM 6만원이라서 제가 안 살라 그랬어요. 요거 더센 모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6만짜리는 뭐 이오시마 64,000짜리도 있죠. 이거 되게 셉니다. 플래시 레이서나 뭐 올드에서 나오는 플래시 레이서 허리케인보단 약하지만. 근데 이제 R이 거니까 제가 산 거예요. R이 거니까. 일단 뭐이 돌려보면 느낌이 있거든요. 센 모터는 뚝뚝뚝뚝 거려요. 자석이 하도 세가지고.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센것 같진 않아요. 자석의 힘을 봐도 뭐, 그래도 자석의 힘이 플리즈만 대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석의 힘이 플리즈만 대시 한번 볼까요? 아, 플리즈만 대시랑 거의 똑같습니다. 뭐, 센 모터들은 뭐 이런 거 껌이죠. 껌이죠, 이렇게. 무슨 접착제처럼 딱 붙어버려요, 그냥. 아, 이거, 그렇게 안쓸것 같은데. 이거 그래도, 이거 RE 거라서 비싸요. 이거 8,000원인가? 10,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이걸 한번, 이제 얼마나 빠른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죠. 테스트할 샷시는 FM 샷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FM 샷시. VS 샷시랑 거의 비슷한 속도를 내는데, 그거보다 좀더 튼튼하고, 그리고, 이 모터 바꿔 끼우기가 쉬워요. VS 샷시는 모터 바꿔 끼우기가 너무 힘들어, 그건. 일단, 그냥 돌려보면. 아, 이거 울트라 대시급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스프린트 대시나 이게 6만 아닙니다. RPM 6만 RPM 아니야. 이거 뻥 쳤네. 일본 것도 뻥 치네. 중국 거는 뻥안 쳤어요. 올드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플래시 레이서랑 소닉 레이서 시리즈 있잖아요. 이거 여기 있는 RPM 그대로예요. 전혀 안 틀려요. 딱 맞아요. 이거 뭐야? 일본이 뻥을 쳐? 하긴 일본, 아니 이런 왕구 같은 거 일본은 뻥안 치거든요. 한번 돌려보자. 오, 근데 되게 부드럽네. 오, 생각보다 빠릅니다. 오, 이게 이게 모터가 이 진동이 별로 없잖아요. 되게 조용하게 잘 돌잖아요. 이게 되게 조용하게 진동 없이 잘 돌잖아요. 저도 이 제일 처음에 이 미니카가 뭐 떨리고 뭐 하는 그런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모터가 이 진동이 적어야지만 이렇게 부드럽더라고요. 이게 되게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데 꽤 괜찮아요. 잘 부드럽게 잘 돌아요. 여기에 뭐 이런 허리케인급 끼우잖아요. 그러면 막 엄청 떨려요, 막. 근데 이거는 이 떨리는 거나 이런 것에 비해서 조용하고 되게 부드럽게 진동도 적게 잘 도는 것 같습니다. 이건 스플린트 대시예요. 스플린트 대시랑 좀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요거는 RPM 이제 75,000 정도? 그 소니, 그 플래시 레이서죠. 주황색 플래시 레이서. 올드에서 나온 겁니다, 요거. 이건 진동이 심해요. 되게 빠르죠? 시도가 40km 되는 것 같습니다. 35? 35에서 4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될때 스피드건으로 한번 재봐야겠어요, 속도를. 근데 이게 특정하는 위치마다 속도가 너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